오늘부터 신리천로를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동탄은 이렇게 전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동탄 이신도시만 먼저 얘기할 때이 오산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보인다 말씀드렸고요. 동탄대로 이제 어제부로 다 봤죠. 장지동. 여기서부터 동탄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고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길이 저는 신리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리천로는 동탄 1신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신리천로가. 여기가 동탄국제고죠. 반송동이 동탄국제고, 동탄국제고 이렇게 있고, 동탄국제고 사거리.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오면서, 여기 중흥 보이고, 옆에 동서 있고, 천변 쪽으로 타운하우스들 있죠. 지나서 여기 문화 디자인 밸리 쪽을 쭉 그려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유명한 그 문화 디자인 밸리에 속하는 유보지죠. 쭉그 리베라 CC 밑으로 의료 시설을 지나서 의료 복지 시설 용지를 지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기 그 신주구 문화타운 이 신주구 문화타운까지 다 만들어내고 끝을 내는 이게 신주구 문화타운이죠. 이 길이 이 신주구 문화타운을 만드는 그리고 의료복지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이그 문화 디자인 밸리 다 지나고 또 국제고등학교 근처 그 사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전체 다 도는 8112m 짜리 엄청난 큰 길입니다. 이길 이름이 동탄 신리천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탄 신리천로, 여기 국제고등학교, 예, 요 사거리 시작 전부터 마지막 한 바퀴 다 돌아서 까지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아빠 간다. 오늘은 동탄 신리천로 한번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 지점은 여기는 현재 동탄 신리천로가 시작되는 지점은 아닌데 그 근처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타운하우스, 동탄 1타운하우스와 동탄국제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기 현재 동탄 아이들의 로망. 꽃보다 남자. 네, 동탄 국제 고등학교 앞입니다. 건물이 두 군데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우회전으로 해서 동탄 국제고와 지금 걸어 넘어가는 동탄교. 네, 거기서부터 오산천을 넘어가는 게 동탄교죠. 거기서부터 이제 신리천로가 시작됩니다. 그 신리천로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특성.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또 편안한 어떤 주거, 타운하우스, 그 완벽한 그 주거 문화, 예술, 음악,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자체가. 동탄 국제고등학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쪽도 연관이 있고, 그 동탄 바로 이에서 이 신리천로 바로 끝자락에 보면 바로 동탄 국제고가 있어요. 동탄 국제고가 붙어 봐야 된다. 이 길로 따라서 이제 신리천로로 이제 진입하겠죠. 동탄교를 넘고. 그럼 거기가 문화 디자인 밸리를 관통합니다. 그이 신리천로를 따라서 문화 디자인 밸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쭉 이렇게 동탄 이신도시를 횡단으로 리베라 CC 맞은편 쪽으로 한가하게 쫙 이렇게 골프장으로 쭉 이렇게 횡단하고 5km 될 때까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동탄 대로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1길 2길 3길 4길 해가지고 24길까지 막 있는데, 동탄 순환대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길도 욕심이 없어. 욕심이 혼자 계속 그냥 가는 거야. 5km 될 때까지 옆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뭐 동탄 기흥로나 동탄대로 막 이런 애들이 막 옆에 워낙 애들이 많이 노니까 그냥 혼자 묵묵히 가. 묵묵히 가는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이 마지막 목동 쪽에 넘어가면서 일길 그렇게 만들어내다가 아예 자기만의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마지막에 그게 신주거 문화타운입니다. 신주거 문화타운은 전체가 거의 이 동탄 신리천로가 다 동탄 신리천로예요. 그게 자체가 그 위로 상록 그 시시 옆으로 해서 전문경 좋은 곳으로 타운하우스들 다 연립들이죠. 쫙 이렇게 신주거 문화타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동탄 국제고, 동탄 국제고와 그 동탄의 그 하단부, 그 남쪽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넘어가면 이제 요 동탄 바로 앞에 이제 반도고요.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동탄 중앙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넘어서 저 앞으로 저쪽 가면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동탄 신리천로가 시작됩니다.